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똑같은 모델이라도 손을 많이 타는 게 있고 간단하게 끝나는 게 있고 이러나? 그렇죠. 그래서 손이 많이 타는 것들은 안을 내부를 보면 밑에 작업들이 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시 빼서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기초 공사가 잘못돼 있으면 위 것들이 아무리 뭐 잡으려고 해도 모양은 삐뚤어져 있는 게 돼버리는 거지. 혹시 브랜드들 중에서 마모가 유독 심한 것들이 있나? 미국 악기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악기긴 한데 그 악기가 6,000번, 7,000번대 올라가면서 악기 키가 너무 주물이 너무 묽어졌어. 그렇지. 내구성이 좋으면 잔고장이 덜 된다는 거니까 잔고장이 덜 된다는 건 내가 연주할 때 고장이 안날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. 명기가 있어. 명기 번호. 같은 모델이라도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나온 나온 절대 안 변하고 굉장히 키가 내가 휠라 그래도 안 이어져. 너무 단단하면 아, 우리는 고치기 어려운데 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. 유명한 브랜드인데 브랜드 명은 밝히지 마. 밝히지 말고 그냥 있다 없다만 대답하는 거야. 아, 얘네 거 사면 산다 그러면 얘네 거에 몇 년도 모델을 산다고 하면 좀 말리고 싶다라는 거 있어? 있다니까? 얘네 거에 브랜드에 몇번 때부터는 안 샀으면 좋겠다. 이걸 고치는 엔지니어들은 다 알아.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. 이거 정말 괜찮은 악기다. 있는데 또 내가 파는 악기라고 또 우겨가지고 뭐라 할것 같아. 그래서 요 정도만 밝히는 걸로.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오셔서 물어봐라.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